심각한 현타와 함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떠 전설의 마이야르 영상을 접하게 되어 그때부터 아버님 영상들로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있던 중 10만 공략인 스루 스트리밍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자 그래서 택배를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게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쿠키런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조회수가 괜찮게 나와서 그 광고를 쿠키런에 한번 더 팔았어요 그 광고 영상을 재편집해서 그거를 유튜브 광고로 싣고 싶으시다는 거야 중간 광고로 쿠키런 광고가 또 나와 광고 안에 광고야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큰 돈을 주셨죠 그래서 큰 돈을 주시면서 이제 이런 걸 또 보내주셨어요 이런 게 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또 먹고 살려면 또 해야 되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봅시다 코튼 캔디 쿠키 솜사탕 맛 쿠키네요 이거는 아직 구체화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딸기 크레페 맛 쿠키가 있죠 다음에 요건 이제 쿠키 용구 인형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쿠키런 굿즈를 또 샀어요 개인 돈으로 용구 뚝배기 쿠션을 샀습니다 리스펙트 하는 차원에서 사비로 산 건데 오늘 되게 쓰게 될 줄은 또 몰랐네 눈치가 좋다 그죠? 저는 이 캐릭터 쿠션 사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또 캐릭터 쿠션이 하나 출시가 돼가지고 또 산 게 있는데 이 캐릭터 알아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빨간 내복 야코라는 캐릭터인데 부항항 항항항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건 피규어네요 승우 갖다 줘야겠다 승우가 쿠키런을 아직도 좋아해요 맨날 가서 새 쿠키 나오면 자기 새 쿠키 갖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는 다이아를 결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승우가 예전에 지 맘대로 3만 다이아 결제해가지고 구글에서 돈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가 결제되는 계좌를 다 블록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항상 듣던 얘기였어 어린애들이 구글 어카운트로 몇백만 원어치 사는 거 있잖아요 난 그냥 도시 전설인 줄 알았어 그냥 아유 뭐 야 누가 저러겠어 뭐 부모가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하겠지 그게 나였고요 그게 나였고요 내가 관리를 안 한 거였고요 이건 뭐죠? 이거 오렌지 맛인가요? 뭐야 얘? 오렌지 테니스 맛 쿠키 얘는 뭐야? 치어리더 맛 쿠키 무슨 맛 쿠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3000 크리스탈 홀리 쉣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정도 되죠? 3000 크리스탈 그리고 자석이네요 왕곰 젤리 마그넷 세트 요거는 이제 마그넷 좋아하니까 이것도 승우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젤리도 좋아해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온 것 같습니다 편지 또 읽어봐야겠죠? 이거 이제 편지가 왔다는 거는 꼭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 쿠키런 킹덤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뭐지 이거? 승우 아빠 맛 쿠키란 게 왔는데?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쿠키 왕국으로 이사 옴 이거 지갑에 들고 다니면서 저는 쿠키런 킹덤 시민인데요 막 이러면 되는 거야? 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귀여운 인형 같은 게 잔뜩 왔어요 잘 받았습니다 광고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항상 이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하면서 저는 광고 컨텐츠는 열심히 찍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광고 컨텐츠 찍어가지고 조회수 안 나온 게 하나 있구나 하나 있어요 하나 빼고는 다 잘 나왔어요 그만해 그 아픈데 후벼 파는 거 아니야 지금 의뢰사에서 슬퍼할 수 있어 그만해 그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언박싱이 끝났고요 두 번째 언박싱 이거 뭐냐? 마우스네? 아 이거 매직광님이 보낸 것 같다 얼마 전에 그 매직광님이 카톡을 주셨더라고 GT기어에서 새로운 마우스가 나오는데 하나 고르시라고 했던 게 이거 같은데 제가 분홍색으로 요청드렸는데 분홍색이 안 오고 흰색이 온 것 같은데 잠깐만 매직광님 이럴 거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럴 거면은 남은 게 이거였나 봐요 이건 그냥 뭐 남은 거 공짜로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봤자 지저분해 질 뿐이에요 그냥 너무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정말 짱! 이건 뭐지? 아 장패도 그래도 신경 쓰셔서 풀세트를 보내주셨네 어 뭐야 이거 이건 장패드가 아니라 반패드잖아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이즈의 패드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일단 분홍색일 수도 있다고? 어 그럼 오해일 수도 있어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 분홍색 보냈는데 저 새끼 왜 저러지? 할 수 있으니까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헬로 네 분홍색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이거는 마우스 번지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마우스 줄 땡기는 현상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 마우스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 이 번지 점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쓰고 있어요. 실제로 쓰고 나서 CS를 먹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개 구라예요. 그런 거 없어요. 꼭 이제 게임 못하는 애들이 장비를 챙기거든요. 에임 도와주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이 나이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게 짱이다. 매직빵님 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돌려 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참 진짜. 아, 요 부분을 도네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오해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저도 한 번도 안 뜯어 봤거든요. 뜯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매직빵님 보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박스인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왜 열려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려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야, 플레이스테이션 참 오랜만이네. 제가 플스4 프로를 산 것도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여기 듀얼센스 리터널 새로 나온 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까지도 않아가지고 까지도 않았고 깔지도 않았습니다. 라임. 저는 손이 작아서 이 플스 패드가 딱 좋아요. 그 다음에 220V네요 국내 제품은 맞네요. 저는 이제 약간 수입 제품을 그냥 가져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20V니까. 그 다음에 여기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안테나. 거치대. 오케이, 거치대. 본품을 뜯어봐야죠. 이건 본품 뜯는 거 이거 거의 1년 전에 한 거 아니야? 콘텐츠 다른 데서. 어쨌든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롯데타워 모형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면이 아니야? 후면이었어? 아, 이게 정면이네요, 여러분. 이게 정면이랍니다. 어디가 정면인지 후면인지도 모를 디자인이네요. 그만큼 세련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왔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죠? 어? 왜 여기 지금 이게 있는 거죠? 나랑 거리가 너무 먼 선물인데? 이거 아니겠죠? 벽돌 4개라고? 외국에서 온 것 같아요. 페덱스로 왔어요, 페덱스로. 아, 신발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편지가 있네요, 또. 뭐가 또 있네요? 야, 이거 뭐야, 벽돌이야? 잠깐만.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단체급식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구독자입니다. 요리를 처음 배울 때의 열정은 다 사라진 채 심각한 현타와 함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떠 전설의 마이야르 영상을 접하게 되어 그때부터 아버님의 영상들로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있던 중 10만 공략인 스루 스트리밍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도 아버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베이에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년 4월에 준비한 수루 스트리밍은 전 세계를 일주한 뒤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늦어버린 감도 있었고 얼마나 지독하길래 다들 호들갑일까 궁금도 하고 괜히 민폐가 아닐까 싶기도 하여 민폐인데 구독자 수로 백선생님을 앞지를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화이팅 하란 건가? 여러모로 악질이구만. 수루 스트리밍을 보낸 데에다가 구독자가 백종원님을 이길 때까지 화이팅을 하라. 나보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란 얘기지. 고맙습니다. 아니 뭐 몇 겹으로 쌓여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터질라 그래. 이거 봐, 이거 빵빵한 거 이거 뭐냐고. 이거는 오늘 못 열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리뷰라 일단 오늘은 못합니다. 내일 이제 손님도 오시기 때문에 이거 열었다가는 내일 손님이 와가지고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적당한 일정이 될 때 뭐 야외에서 하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미리 뭔지 알았으면 다 폐기 처분했을 텐데 지금 라방에서 이걸 열어버려가지고 진행을 안 하면 민심이 휘청거린다고. 어쨌든 요 스루 스트리밍은 제가 조만간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행을 할 거고 조만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최대한 버티고 있었는데 이 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건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음식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